안녕하세요, 대적바지입니다. 네, 오늘은 해피 힌터그랜드 해가지고 여러가지 있죠. 자, 리세마라 현재 업데이트 돼가지고 두번째 계정, 네, 리세마라 중인데 미리 뽑았죠. 이 덱은 원래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. 하이데 불 램, 이게 상당히 좋다 하더라고요. 탱커인데. 자, 그리고 신규로 나온 게 있어요. 바로 신규 캐릭터죠. 이제벨 이게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. 뭐 전 뜰지 안 뜰지 모르겠지만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. 또 엄청 좋네요. 자, 그럼 뽑아 보겠습니다. 여기 처음에는 돈이 없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돈 주고 사래요. 이거 사고 이거 사고 하면 거의 얼추 맞더라고요. 자, 뽑아 보겠습니다. 제발요. 좋은 거 주세요! 딜러! 지본! 물르노! 너 누구냐? 이거 똥인 것 같은데? 느낌이 싸하죠? 아, 개똥인 것 같아요. 네, 일단 가봅시다. 회복형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. 제발, 신캐! 신캐 각! 어? 이거 걘데, 이거 레이젤인가? 맞나? 아, 헤이렐. 어, 물이네요. 이게 좋다고 하는데? 좋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특별 뽑아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는 뭐 레토, 루시엔, 카르밀라인데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. 자, 여기서는 아까 했던 거에서는 두 개 떴거든요, 우성이. 그럼 요번엔 몇 개가 뜰까요? 제발, 5성! 4성 같은데. 네, 이게 맨날 떠요. 고음에. 자, 고르모트. 저건 속성별로 다 뜨네. 제발요. 야, 얼마 안 남았어. 뭐야, 이거. 원래 첫 번째 계정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? 자, 안 뜨는데? 자, 이제 여기서 세 개 연속으로 떠도 잘 안 떴다는 건데. 너 또 코이맨이? 너 누구니? 라우라. 다 망했죠? 자, 망한 것 같아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바로 이게 있거든요. 자, 골드로 늘려주고. 여기서는 아까 첫 번째 했던 거에서는 5성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. 야, 또 걔 아니냐? 라우라? 이쁜 쓰레기. 이쁘네요. 잠깐만요. 느낌이 싸하죠? 저기요? 제발, 5성. 나올 때 됐어요. 너 누구냐? 처음 본다. 아하, 4성을. 락샤샤. 세 보이네요. 근데 4성. 원래는 4성도 쓸만했다는데, 요거는 버프를 받았나? 아무튼. 패치도 나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5성이 좋긴 좋죠. 돈이 없으니까, 돈이 없을 땐 여기 특별 보상 가서 돌리면 되죠. 이렇게. 뭐야 이거. 야, 서폰트를 늘려야 된다고? 약간 방법이 있습니다. 뭐야 이거 다. 잠사력 보너스. 하나를 팔아야겠네. 자리가 없어가지고. 야, 안 돼. 골드 줘. 아이고, 씨. 5만씩 주네. 야, 망했다, 이거. 자, 어차피 얘나 뜬 것도 똥이거든요. 상관없을 것 같아. 뽑시다. 인벤 늘리고, 버려야겠네요, 요거는. 딱 봐도 개수가 너무 적어요. 제 친구는 5개를 시작했다는데, 저는 6개를 시작할 수 있겠는데, 얘는 버려야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계정을 바로 할게요, 이어서. 자,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계정이죠. 자, 얼마나 잘 될지 볼까요? 이 계정이 상당히 좋다 하더라고요, 제 친구 말로는. 보시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지타 근접 딜러인가요?
5일 스킨케어. 얘가 이제 뭐 지원 영역 상당히 좋다 하더라고. 뭐 후반에 오히려 가면 좋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나머지는 다 돈 사고요. 초반엔 뽑아야 되니까요. 자,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. 과연 어떤 게 메인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. 바로 초월부터. 얍! 잘 물르노! 너 누구냐? 망한 것 같은데? 누구지? 땅속성 루시엔 A죠? 딱 봐 똥인 것 같아요. 아, 아니, 괜찮아. 흔한 일이, 흔한 일. 레토 맞나요? A레톤이 너 설마? 아, 그냥 레톤이에요. 땅속성. 뭔가 처음, 느낌이 다 망한 것 같죠? 네. 제가 잘 모르지만 망했다는 느낌이 들어요. 하지만 여기서 이제 부활할 수도 있죠? 5성? 너 누구냐 이거? 처음 보는데? 4성인가봐요. 허른 허름하죠? 오이 바로 연달아서 5성? 오, 5성 나왔다 이거. 루시엔이다. 불 루시엔인 것 같아. 여기가 그래도 5성이 좀 나오나 보네. 먼 거리 딜러죠? 자, 이걸 살아나려면은 루시엔 3개가 뜨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아. 어? 이거 레토 아니냐? 뭐지? 이 계정 뭐지? 오, 불 레토. 이 계정 잠깐 5성 잘 뜨는데? 4성인가요? 5성인가요? 오, 귀엽다. 레이나. 일단 초반인데 지금 상당히 잘 뜨고 있어요. 이게 정말 전설만 잘 떴으면 대박인 것 같은데. 또 떴네. 귀여워. 약간 조금 자극적이네요. 아니야, 아니에요. 이쁘네요. 네. 말을 잘못했어요. 죄송합니다. 또? 하나 더 나와라. 이건 누구냐? 아, 이게 코우 히맨가 그거죠? 이제는 코우맨. 히맨은 왜 나온 거야? 어우, 제발. 오성. 넌 누구냐? 넌 누구세요? 빨간 머리에 있냐? 빨간 머리에 샬롯이네요. 두 번 남았는데? 마지막! 아, 일단은 번개랑 똑같이, 첫 번째랑 똑같이 이렇게 많이 떴어요. 일단 자, 일단은 룰렛도 돌려볼까요? 뾰로롱! 돈 줘. 아, 이거 말고 돈 달라고. 겠네. 돈 줘야 되는데 이거. 나 이제 10만 하나 나왔어요. 그래도 좀 뽑겠네요. 돈만 나왔어야 되는데.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뽑아보겠습니다. 이거 일단 전설은 비슷한 개수예요. 여기서 전설이 하나 더 나오거나 뭐 그러자는 이상은 첫 번째 거 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. 너무 지원이 땅이 많이 나왔어. 뭐 땅 별로라던데. 어? 뭐야? 5성인가? 아, 얘 그랬네 또. 토끼인가 이거. 야, 얘는 뭐 초월 다 얻었다 이거. 근데 특별 소환석보다 여기가 확률이 좀 낮은 것 같긴 하네요. 계속 3성만 뜨네. 5성은 뜬 적을 본 적이 있긴 한데 잘 안 뜨더라고요. 자, 이제 10번하면 끝나겠는데. 이렇게 가는 데 없다고? 싫어? 싫어합니까? 이거 싫어해요? 그냥 저걸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. 나이스, 한 번 떴다. 어? 아, 이게 또 코우맨에, 코우맨. 아니네? 라우라? 라우라. 땅속성 떴네요. 이제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 한 번! 개뿔. 한 번만 더 해봅시다. 지금 여기도 5선이 6개가 떴는데. 한 번만 더 할게요. 이거 팔고. 마지막! 에이, 빠지지가 않으면 똥이죠. 네. 자, 일단 이거 보여주면 되겠네요. 자, 보시면. 지타. 블루시엔. 블레토. 불, 오일 슈피겔. 그리고. 땅, 루시, 레토 이렇게 있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세 찍었고요. 이제 이 계정 중에서 하나 골라서 네, 시청자 보여줄 것 같아요.
자, 시청자 감사드리고 정리한 여기까지 리셀마를 해봤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지체 귀찮으니까 시간 같아요. 그러면 뿅. 아,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? 자, 이게 정이 바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은 덱인데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 카르밀라가 두 개 넣었어요. 그리고 얘가 이제 근거리 공격형이죠. 거기다가 시몬 근거리 공격형 탱커 방어비래거든요. 두 단가 물 르누어 이제 최상급이라는 애랑 물 루시엔 그리고 땅 르누어까지 이렇게 방어형까지 있어서 아마 이걸로 할 것 같습니다. 이걸 봐서 친구한테 알려줘야겠죠. 네. 그리고 또 사성 진짜 많죠. 코움에 맨날 나와. 샬롯 레이나 얘는 그냥 다양하게 떴었네. 홉킨스 신부 아마 이계정으로 할 것 같아요. 일단 이계정까지 보여드리고 정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안녕.